단체장이 퇴임하면 정무직 기관장도 함께 물러나도록 하는 조례안이 전국 최초로 대구에서 발의됐습니다. 홍준표 대구시장은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인사들이 물러나지 않자 공개적으로 비판해왔는데 시장에 취임하자마자 이 조례안부터 만들었습니다. 권윤수 기자입니다. 대구시가 이른바 알박기 인사 금지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. 대구시 정무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조례안에 따르면 정무정책보좌공무원은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는 경우 시장 임기가 시작되기 전 임기가 종료됩니다. 출자출연기관의 장과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는 있지만 시장이 새로 뽑히면 임기가 남았어도 새 시장 임기 전에 물러나야 합니다. 대구시는 소위 알박기 인사의 폐해를 없애고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. 인사 폐해 문제점을 해소하고 또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사전에 원천 차단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. 그러므로서 저희 시장이 좀 더 유기적으로 작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이번 조례는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것으로 이달 안에 시의회를 통과하면 곧바로 시행됩니다. 홍준표 대구시장은 취임 전부터 전 정권의 정무직 인사는 새 정권이 들어서면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해왔습니다. 자신의 SNS를 통해 여러 차례 물러나지 않는 정무직 인사들을 후한무치라고 비판했습니다.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이치는 똑같다며 취임 후 대구시에 똑같이 적용할 것을 시사했습니다. 조례의 적용 대상은 대구의 14개 출자 출연기관의 장과 임원, 단체장이 직권으로 임명한 정무직 공무원입니다. 출연기관이라도 대구의료원장과 대구경북연구원장, 대구사회서비스원 대표는 상위 법령 때문에 조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. 대구문화재단을 비롯한 3개 출연기관장은 조례안이 발의되기 전 이미 사퇴 의사를 밝혔고 또 다른 출연기관인 대구콘서트하우스 관장은 물러날 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.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이들의 임기는 자동 종료됩니다.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.